미미가 사는 동네에 가장 친한 친구예요. 엄마 진짜 초등학생 같아, 늘 다. 초등학교 6학년인데, 초등학교 6학년인데. 어? 아, 진짜 초등학생이야? 아, 진짜 초등학생이야? 진짜 초등학생이야? 뭐야? 뭐? 뭐 평소에 같이 운동 메이트예요. 완전 소울메이트. 운동 같이 우와. 하고. 초등학생 친구예요. 같이 하고. 동네 친한 언니의 아들인데. 그 막장 만들어준 언니? 이제 언니보다는 시온이랑 조금 더 많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. 신기하다. 아무래도 미미가 초딩 같아서 더 잘 맞는 게 아닌가. 근데 가끔 보면은 또 시온이가 더 전신 연령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. 초등학생 친구 있는 사람 처음 봐. 진짜. 나이로 따지면 열 몇 살 차이가 나는 건가요? 15살 차이. 갑시다. 카리스마. 아니 키도 비슷하다. 키도 비슷해. 근데 진짜 똑같아요. 카리스마. 아, 왜 오늘 머리 따셨나요? 아, 땄지, 땄지. 댕기, 댕기, 댕기. 네, 땄잖아, 수연아. 복싱할 사연. 복싱할 사연. 복싱할 사연. 복싱, 복싱. 다 늘어요. 복싱 많이 늘으셨죠? 아니요. 설마. 똥 같을 것 같아. 아니요, 절대 안 해요. 너무 잘하실 거예요, 너무 잘하실 거예요. 너무 잘할 거예요? 모든 전국에 있는 이들이 다 감탄의 말을 쏟을 거예요. 이야. 네, 누나가 아침 뭐 먹었어요? 나 아침에 회 먹고 네. 아이스크림 3개 먹었어. 별로 못 드셨나요? 그러니까 평소보다 못 먹었어요. 아이스크림 종류 뭐 드셨어요? 아이스크림 짱구 연유콘 신선 나온 거 아니에요? 짱구 아이스크림 두 개 네. 먹고 아침부터 떨려가지고 8시에 일어나가지고 책 많이 읽었는데 진짜? 읽었는데 떨린다고 책 읽어요? 네. 쉬는 시간에 계속 책 읽어요. 안녕하세요. 유명해서 되는 거 아니야? 원래 유명해서 설마. 사람은 겸손이 필요해. 맞아. 겸손을 잃으면 안 돼. 초등학생 같지 않아요? 저랑 완전 동년배 같아요. 언변이. 가끔 연예계 활동 힘든 것도 이 친구한테 가끔 의논도 하고 그래요? 네, 의논도 하고 그래요. 그럼 뭐라고 말해요? 완전 제 편, 무조건 제 편. 세상에. 진짜 정답을 많이 줘요. 아, 뭐 흥도 있네. 되게 놀이 동네. 맨날 이렇게 춤춰요, 돌아다니면서. 길거리 다니면서? 네. 지시왕왕왕왕 아랑꽁꽁 꽁꽁꽁 지시왕왕왕 아랑꽁꽁 꽁꽁꽁.